욕망과 행동이 함께하는 뭐 방해꾼도 있고 장애물도 좀 있겠죠. 결국 착각입니다. 중간 이상은 하겠다. 누군가 도움될 사람을 반드시 찾아라.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2024년 용띠해죠. 갑진년. 갑진년에 1969년 기유생 닭띠에 한 해오는 쭉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욕망과 행동이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겠네요. 물론 그 욕망과 행동이 함께 가려면은 참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방해꾼도 있고 장애물도 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생각대로 100% 되지는 않아. 그러나 60, 70%는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60, 70% 이루면 뭐 굉장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딴 일을 할 적에 자신의 그 카리스마를 최대한대로 보여줘야 된다. 카리스마가 있는 행동 뒤에 따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카리스마를 덮는 부드러운 그 밀당. 카리스마만 갖고 쭉 나오면 상대편 도망갑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밀당의 액션이 필요하다. 그러한 일이 많다. 즉 겸손함하고 의리라는, 내가 갑이라는 사고로 상대를 대면 상대는 나한테서 떨어져 갑니다. 내가 의뢰 입장이 돼갖고 이렇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일을 한다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다. 이러네요. 자, 괜찮은 적인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것은 매사 모든 것에 1등을 한다. 또 어떤 물건이든 내가 1등품으로 완벽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고는 결국 착각입니다. 1등을 한다든가 1등품을 만든다든가 요거보다는 내가 2등도 좋다. 보통 이상으로 하겠다. 내가 1등을 추구하다 보면 난 넘어집니다. 그 만족을 찾을 수가 없거든. 절대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중간 이상은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내가 갖는다면은 행운이 따르는 한 해가 됩니다. 2024년 용띠에 내 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또 투자나 대출이 한꺼번에 잘 나한테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해도 되기도 합니다. 매사에 내 분수만 지키면은, 그리고 급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게 한다면은 뭐 올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제 그 항시 좋은 일로서 보석과 꽃을 권해드리는데, 보석으로는 비치 아시죠 여러분? 그것에 이제 반지도 좋고 뭐 이렇게 좀 해서 끼시고, 또 꽃으로는 붉은 장미. 장미 중에서 붉은 장미는 당신의 2024년에 당신의 꽃입니다. 그림이든 생화든 좋아든 당신이 자주 보고 당신이 에너지를 받는 그 위치에 장식을 해놓고 한번 당신이 취한다면은 아주 좋은 에너지를 받고 좋은 행운을 끌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카드의 세계도 한번 가봅시다. 자, 카드의 세계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어디 봅시다.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돈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부동산이 있어야 돼. 근데 돈과 부동산을 가지려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이 아이디어만 또 있으면 뭐해. 이것을 거래를 하고 영업을 하고 무언가 계약을 하고 이 모든 게 좀 있어야 되겠지. 여기에다가 나를 밀어주는 내가 대장이라도 나의 수호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밀어준 수호신, 거기에다가 나한테 젖줄을 대주던, 뭐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가나안의 젖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나안의 어머니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 태양이 비치고 또 저 밑에서 물이 내 생명을 또 만들어주고, 자, 이 모든 것을 내가 거리낌 없이 가질 수 있다면은 나는 모든 행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 자,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뭘 볼까? 일단 사람은 이상이 있어야 돼. 욕심이 있고. 그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변화의 자리. 작년과 다른, 2023년과 다른 2024년의 변화의 물결은 여기서 찾는다. 자, 어디 봅시다. 아유, 오자네. 맞아. 한 시절이 끝나고 한 시절이 다시 시작하는, 양이 끝나고 음이 시작되는 그 두 갈림길이 바로 오라는 이 글자입니다. 이제 무언가 변하겠네, 올해는. 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자, 바로 거래, 영업. 자, 영업을 하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어디 봅시다. 아이구야, 술도가니네. 올해 술 좀 마시겠네. 영업에는 반드시 술이 되는 게 따른다. 이게 술 도안이 자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물 숫자가 보면 술 주자가 됩니다. 아, 이거 써봐야겠다. 자, 이게 당 유자의 술 도안이. 근데 물이 붙은 술 주자가 돼요. 물은 어디다? 북이다. 북쪽. 북쪽. 자, 올해는 북쪽에 당신의 영업의 행운이 따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과연 현찰의 유통은 어떻게 과연 되느냐? 아이구야, 딱 하나만 모자라네. 이 하나는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자거든. 구자는 하나가 모자라 10이 안 되는 거거든. 즉, 하나 모자라는 것을 당신이 잘 채워야 되겠다. 모든 게 술술술술 풀려나가면 뭐 더 이상 바랄 거 없지. 뭔가 한 가지 장애와 방해는 꼭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그러한 것을 잘 찾을 아이디어는 어떤가? 아이고, 많이 댕기려면 아이디어 찾으려면 많이 댕겨야 되고, 또 하나 모자란 것을 찾으려면 많이 댕겨야 된다. 이 말 맞자니까. 말 맞자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건 또 있어. 뭐냐면 내가 잡불어서, 아니면은 내가 희생 봉사하는 엄마의 마음으로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게 이 자리입니다. 아유, 바쁘게 다녀라. 동자입니다. 동자는 무슨 자냐면 이겁니다. 자,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가 있죠. 여기 원숭이 신자거든요. 이 두 개가 합치면 동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동자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태양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즉, 당신의 재주를 갖고서 다니면 좋은 것이 있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뭐 사람이 되는 게 확실히 자기 혼자 되는 건 없잖아. 자기 선배라든가 스승이라든가 보통 때 자기가 생각하던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롤모델의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과의 그 친분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해라. 그것은 뭐냐? 야, 구미호가 돼야 돼. 정말 찾아야 돼. 당신의 선배다, 스승이다, 누군가 도움될 사람을 반드시 찾아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혜, 여기가 지혜입니다. 시작의 자리고 지혜의 자리입니다. 어떤 것이냐? 해. 이쁜 것을, 이쁜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이 해자는 손해본다고 할 때 해자입니다. 자, 집안에 예쁜 것, 예쁜 사람, 요거, 예쁜 사람이 집안에 있다 이거야.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 구해야 된다 이거지. 당신이 스스로 구해는 능력은 당신이 받들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세상의 진리 태양이 당신을 환하게 비춰줄 것이다. 이거 망자네. 사람이 집안에 빵콕해 있으면 망신살을 떨 일이 없어. 여러 군데 댕기다 보면 망신살이 떨치는 거야.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 잘난 사람한테는 악플이 많이 붙죠. 그게 바로 망신살이다 이거지. 많이 댕겨라 이거야. 자, 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한번 펼쳐볼 수 있을까? 어디 봅시다. 아이고야. 이건 날생자입니다. 자, 서툴고 조금 뭔가 생소하고 뭔가 내가 활발하게 뭘 못하고 힘이 약하. 이게 날생,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 모든 게 서툴고 낯설고 막 뭐가 잘 안 되잖아. 그러나 그 새로 난 힘, 그 파워를 발휘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좋은 거 받고 나쁜 거 버리면 될 거 아니야?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자, 우리 좋은 행운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